안녕하세요. 오르비 클래스 국어 강사, 국어 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5번은 정답이 잘못 발표되었습니다. 왜 그러한지 제가 중학교 국어, 사회 수준을 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수험생분들, 가르치신 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문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발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점이 3점으로 높습니다. 2점 문항에 비해서 생각할 게 많다는 뜻이겠죠? 자, 첫 번째 문장.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자료의 첫 문장은 시험에 곧잘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2021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5번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평가, 교육청 시험에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로 과목명이 중간에 법과 정치에서 정치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으로 갑국, 을국 대신에 가, 나, A, B로 바꾼 표현이 등장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갑국, 을국 외에 병국, 정국을 추가한 표현이 2021학년도 수능 3개월 전에 9월 모의평가에서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면 이 첫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정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장이므로 자, 별표 별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장을 두고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 해석. 이 문장은 아래 두 문장을 결합한 의미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포괄적 해석 하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보다시피 둘 다 대통령제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의원내각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포괄적 해석이 아니라 배타적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 각각 앞에 있는 대상과 각각 뒤에 있는 대상이 1대1 대응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런 배타적 해석 하에서는 갑국과 을국이 동시에 대통령제일 수도 없고요. 동시에 의원내각제일 수도 없어요. 어느 하나가 전형적 대통령제이면 다른 하나는 전형적 의원내각제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배타적 해석입니다. 이런 배타적 해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해석에서는 허용되었던 W1, W4가 배타적 해석 하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자,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무엇이 옳을까요?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적 해석이 옳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사례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수능 3개월 전에 있었던 모의평가 문항입니다. 각각 앞에 있는 대상 4개와 각각 뒤에 있는 대상 2개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이 문장은 아래의 네 문장을 추격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각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을국도 그렇다, 병국도 그렇다, 정국도 그렇다. 그리고 실제 문항에서 각국과 병국은 대통령제였고요. 을국과 정국은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자, 마찬가지 사례, 각각 앞에 있는 대상은 3개인데 각각 뒤에 있는 대상은 2개예요. 각각 앞, 뒤의 개수가 다르므로 1대1 대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요 세 문장을 압축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A가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 B도 그렇다, C도 그렇다. 실제 문항에서 A와 C는 도체였고요. B는 반도체였습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앞에는 2개의 대상이 나와 있고요. 각각 뒤에는 총 3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1대1 대응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문장은 아래의 두 문장이 추격된 꼴로 봐야 됩니다. 가의 결정구조는 단순입방구조, 최신입방구조, 면심입방구조 중 하나이다. 아, 나도 그렇다. 그리고 실제 문항에서 가는 단순입방구조, 나는 최신입방구조였어요. 사례 4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앞에는 3개의 대상이 나와 있고요. 각각 뒤에는 2개의 대상이 나와 있어요. 1대1 대응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아, 이 문장의 뜻은 요 세 문장과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실제 시험에서 다와 많은 B였고 라는 C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한 EBS 수능 연계교재 2020학년도 수능완성 생명과학2의 문항인데 문제의 자료에 A와 B는 AG, TC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라고 써있었어요. 그런데 답이 뭐였냐? A와 B는 모두 사이토신이다. 둘 다 C이다 라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죠? 서로 다른 하나라고 했는데 A와 B가 지금 서로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EBS에서 내용 오류라면서 정오표를 냅니다. 이렇게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이러한 문장 하에서는 둘 다 C여도 내용상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문장의 의미라는 것은 A는 AG, TC 중 하나이다. B도 그러하다. 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디귿이 참이라고 해도 지문과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 첫 문장은 아래 두 문장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즉, 포괄적 해석과 배타적 해석 중에 포괄적 해석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문장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다들
다들 잘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이 35%, 을국이 65%이며 행정부 수반은 정부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다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수상 혹은 총리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니까 친숙하죠. 의원 내각제는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당수가 대표, 수상이 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서도 배워요. 자, 그리고 이런 의원 내각제 하에서 다수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단독으로 내각, 행정부를 꾸릴 수가 있고요. 다수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당과 연립내각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각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결정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각국이 대통령제라면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어떻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각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행정부 수반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35%보다 적겠죠. 이때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절반이 안 되므로 과반 확보를 위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을국은 역시 대통령제라면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반면 을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과반이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이제 표를 보는데 질문이 뻥 뚫려 있어요. 가완 아에 들어갈 질문은 선지에서 제시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를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시험 친 지 오래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출제 원칙이자 문제풀이 원칙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문항의 답지들, 선택지들의 내용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건 수능 출제 기관에서 발표한 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사회탐구 영역에서 발췌한 겁니다. 상호 독립적이다. 이건 국어 독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상호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거창해 보이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3번 선지의 내용이 1번이나 2번 선지의 내용에 의존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출제 원칙을 문제풀이에 응용하면 3번 선지를 판단할 때는 1번 선지나 2번 선지를 고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살펴볼 텐데 이 영상에서는 논란이 되는 3번과 4번만 따져볼 거예요. 자, 3번은 나의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결국 너네 대통령제 국가니?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답변이 둘 다 예네요. 이 말은 갑국도 대통령제, 을국도 대통령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자료의 첫 문장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때 나오는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W1이나 W4를 제한하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아무런 모순 없이 갑국과 을국은 동시에 대통령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4번은 어떨까요? 나의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자, 이때 둘 다 예라고 답했죠.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35%밖에 안 되는데 행정부 수반이 소속되지 않은 의회 의석률이 과반인 다른 당이 있다면 이건 의원 내각제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소수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정리하자면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인데 4번에서 소개된 질문이 나에 들어가면 의원 내각제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오죠? 아,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구나. 이렇게 타당하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을국 살펴보니까 역시 답변을 예라고 했네요. 의회 내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바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과반이라는 것만으로는 을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제일 때도 의원내각제일 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전부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을국의 정부 형태는 불확실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대통령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의원내각제라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자, 그리고 4번 선지 뒷부분을 마저 보면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한 거부권을 가진다. 법률한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이때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한 거부권입니다. 반면에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다 해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협조하는 관계예요. 따라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한 거부권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화법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판단해보면 갑국은 대통령제 국가가 확실하므로 법률한 거부권을 가져요. 그런데 을국과 달리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을국이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을국과 달리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을국이 대통령제이면 역시 법률한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달리가 적절하지 않게 된다고요. 따라서 4번은 단정할 수 없는 것을 단정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참고로 4번처럼 달리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기법은 수능 국어나 핏셀 리트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방법이죠. 기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A는 B와 달리 이렇게 괄호치고 읽은 다음에 A는 P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B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논리학을 바탕으로 수능 국어, 핏셀, 리트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비약 없이 타당한 추론을 통해 정답을 3이라고 확정 지었는데 따라오기 어렵지 않았죠? 저뿐만 아니라 당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1등급 받은 일부 학생들도 똑같이 3번을 정답이라고 선택했고요.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교수님도 이렇게 풀었고요. 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도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을 3이 아니라 4번이라고 확정 발표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의신청도 제법 많았는데 설명도 탑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심사 결과 정답에 이상 없음 8글자 이렇게 나오고 끝이었어요. 황당하죠? 제가 이 문항에서 3번을 정답으로 판단할 때 어떤 논리적 비약이나 오개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 근데 왜 출제기관에서 정답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이렇게 심사했을까? 제가 한참을 고민해보니까 또 EBS나 여러 입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설들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자료의 요 첫 문장을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즉 각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 중 어느 하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고 다른 하나는 의원내각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은 정답이 될 수 있긴 해요. 3번은 둘 다 대통령제가 가능하냐라고 묻는 건데 이 첫 문장을 배타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모순이 되죠. 반면에 4번은 각국이 대통령제였으니까 자동적으로 을국은 의원내각제가 돼서 대통령제인 각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한 거부권을 갖고 의원내각제인 을국은 그렇지 못하고 따라서 을국과 달리도 적절해서 4번이 정답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봅시다. 출제 의도라는 것은 문항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표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험생이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 의도를 혼자 짐작해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 자료의 첫 문장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일관성 있는 해석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살펴봤었죠. 물론 깊게 생각 안 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심지어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를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가나다에 올라왔었던 질문인데 문장에서 A와 B는 각각 가와 나 중 하나이다 라고 하면 A가 만약 가이면 자동으로 B는 나가 되는 건가요? 이건 배타적 해석이 옳냐라고 묻는 거죠. 아니면 A가 가이더라도 B도 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포괄적 해석이 옳냐고 묻는 거죠. 이때 국립국어원에서 처음에는 전자인 배타적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답을 수정 보완합니다. 이전 답변에 오류가 있어요. 각각 중 하나이다 이 문장 보면은 후자의 의미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배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토해보니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도달한 결론과 똑같죠? 그게 일관성 있는 논리적 해석이니까요. 그런데 정치화법 5번 문항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나서는 방금과 같은 질문 남기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물론 입장은 이해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법률 및 규정의 해석, 시험 문제의 정답 판정 등 소관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화법 5번 문항이 논란이 되니까 이전처럼 포괄적 해석이 옳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각각 중 하나이다 문장은 관례적으로 배타적으로 해석해왔다.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5번도 배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석해야 돼. 근데요, 그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과연 문장의 객관적 해석 가능성을 단순히 관례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정당화되지 않은 관례로 문장의 객관적 의미를 임의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아요. 두 번째 문제, 관례적으로 배타적으로 해석해왔다라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각각 중 하나
사나이다 문장 앞뒤로 두 대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언어적 표현이 있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표, 그래프, 그림 같은 자료가 추가로 덧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항처럼 논란이 안 생겼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여러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관례라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두 대상이 다른 두 대상에 1대1 대응되길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둘 중 하나는 요거고 다른 하나는 요거다. 혹은 A와 B는 반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순서 없이, 순서 없이, 순서 없이. 이 표현들은 두 대상이 1대1 대응됨을 보증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두 대상이 다른 두 대상의 1대1 대응을 보증하기 위해서 출제기관은 관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왔다고요. 따라서 출제 의도가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 1대1 대응되길 원했다면 애초에 이렇게 표현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 중 하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이다 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다르다 라는 언어적 정보를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표, 그래프, 그림을 추가로 제시했어야 돼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최근 국립국어원의 답변처럼 이 문장은 중의적 문장이다,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배타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제가 진짜 크게 양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제기관은 배타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정답인 4번 외에 포괄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정답인 3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도 옳고 교육적으로도 옳은 일이죠. 제가 이 문항 3번을 택해서 틀린 학생 5명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두 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을 받은 최상위권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의 죄는 단지 제시된 문장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론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억울하게 대학이나 학과를 하나씩 아래로 써야 됐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한 사안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구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출제기관의 검토 실패입니다. 이미 중의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서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2015학년도 수능 생명과학2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출제 후를 개선방안 문서에서 문항 검토 과정에 중의적 표현으로 인해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추가되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학년도 정치화법 5번 문항은 검토 과정에서 중의적 표현으로 인해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고 또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할 때도 정답을 변경하거나 복수정답이라고 발표할 기회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설명 없이 아무런 문제 없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정답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남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감점당한 학생들은 안 됐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2021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응시한 수험생이 있거나 혹은 행정소송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저랑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참고로 이 문항에 대해 법원 제출령 검토 의견을 주신 두 교수님의 의견을 간략히 핵심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국논리학회 회장 역임 교수님 의견. 각각 중 하나이다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은 정답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의 나에 대해 을국이 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을국이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보증해주지 못한다. 두 번째, 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의견.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갑국과 을국이 모두 대통령제인 경우와 모두 의원내각제인 경우를 허용한다고 보는 게 맞다. 출제자가 만약 한 나라가 대통령제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의원내각제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두 나라의 정부 형태가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한다. 수능시험처럼 제한된 시간에 많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환경에 수험생들을 몰아넣는 방식의 시험에서 문헌의 모호성과 관련해서 출제자가 불확실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사실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다양한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모호한 문헌에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당한 추론을 강제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이 불확실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해당 문헌의 문헌은 두 나라 정부 형태가 같은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선지 3은 만일 출제자가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데 비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이 맞다고 양보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듯 이 주문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맞는 답이 되므로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법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허락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